자, 이번에는 FV-4005 영국 10티어 구축전차 아이디는 트롤링키드 아머님이고요. 맵은 레드샷 암티. 이제 이 FV-4005 같은 탱크는 특징이 위장력이 진짜 엄청 안 좋아요. 엄청 위장력이 안 좋은 대신에 엄청나게 센 주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83mm 그 해시탄을 가지고 있어요. 정확히는 182.9mm네요 그래서 관통했을 때 맥댐이 거의 2000이 넘어가요. 제대로 진짜 맥댐 떠가지고 관통샷이 나면은 2000 데미지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10티어 탱크들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. 엄청 무시무시한 탱크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머리가 크면서 이 주포가 달린 이 위치도 그 머리에 약간 위쪽에 달려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사격 포인트가 높아요. 다른 탱크들에 비해서. 예를 들면 숙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005랑 같이 옆에 나란히 붙여놓으면은 이 주포의 위치가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안 돼. 거의 탱크 하나만큼 더 올라가 있어요. 주포의 그 사격 포인트가.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특정 위치,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올라가는 이 저격 포인트, 이 고지대잖아요? 이 고지대에서 이 탱크 자체가 키가 크니까 더 높이 사격 포인트가 존재하고, 그러니까 보통 뭐 낮은 탱크들은 이 위치에서 저 멀리 있는 저 탱크의 포탑밖에 안 보인다면은 4005 같은 경우는 막 포탑의 약간 아래 상체까지 살짝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시가지 전투를 할 때도 원래 다른 탱크들 타면은 저 자리에서 각이 안 나오는데 4005는 각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4005 같은 탱크는 많이 타면 탈수록 실력이 올라가는 탱크 중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맵에 대한 경험치가 올라가면은. 왜냐면은 이 탱크만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플레이가 많거든요. 다른 어떤 여러가지 맵 중에서 똑같은 맵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구축을 타고 게임을 많이 하는 거랑 달라요. 4005로 게임을 많이 하면은 4005만의 그 노하우가 생겨요. 네, 뭐 이 위치는 뭐 전형적인 헤비라인 조짜덕 위치인데 4005가 레드셔라는 맵에서 그렇게 좀 근접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. 원래 이 탱크가 되게 무서운 게 시가지 같은 맵에 걸렸을 때 무섭거든요. 갑자기 적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적들 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맵은 이제 좀 기본적인 개활지 맵이다 보니까 이런 위장력이 낮은 탱크들은 어설프게 일선에서 쓰다가는 자주 맞고 뺑뺑이 당합니다. 초반에 이런 식으로 아군 헤비들이 라인을 뒤로 잡아줄 때 지금 아군 헤비들이 되게 라인을 뒤로 잡아놨죠? 이러면 이제 개꿀인 거예요. 보통 헤비들이 저 앞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들과 싸우는데 지금은 헤비들이 좀 뒤로 빠져가지고 적들이 들어오게끔 유도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0과 꿀을 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. 오시기가 400 카운터예요. 오시기는 400 해시로 뚫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. 진짜 궁뎅이 쏘지 않으면 안 뚫리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옆통수도 안 뚫려 해시로.
개사기 탱크죠. 그렇다고 철갑탄? 철갑탄도 안 뚫려, 씨. 어쩔 수 없이 해치를 써야 되겠다. 지금 이분은 이제 되게 에임을, 침착하게 못 쏘네요. 자궁공을 제가 타봤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, 조준을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써야 돼. 지금 보면은 조준점이 줄자마자 바로 써버리는데 장전 끝나자마자 바로 쏘고 막 그러는데요, 제 체감인데요, 장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쏘면은 탄이 이상대로 날아가. 네, 물론 방금은 조준 자체가 잘못됐죠. VK4502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면은 좀 리드샷을 해야 되는데 방금은 전진한 거 리드샷 안 하고 그냥 쐈기 때문에 탄이 빗나간 거고. 그러니까 지금 장전이 이렇게 돌잖아요. 장전이 돌다가 이 파란색 원이 끝까지 다 올랐을 때 바로 쏘지 말고 장전 되고 나서 살짝 있다가 쏘는 게 잘 맞더라고요. 저는 제 체감상. 저도 4005라는 탱크를 거의 한 1500판을 탄 사람이라서 제 체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장전 끝나면 바로 쏘면은 탄이 이상한 대로 날라가. 약간 조준을 좀 더 해주고 쏘는 게 한 1초 정도의 딜레이는 생기지만 정확하게 꽂히더라고요. 이런 상황에서는 해시를 쓰기보다는 고폭탄을 쓰는 게 좋죠. 어차피 해시로 안 뚫린 애들이라서 정면 장갑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지금 해시를 쓰는 건지 고폭을 쓰고 있죠. 해시를 쏘면 고폭 쏘는 거 효과가 똑같아요. 지금 이렇게 떡장 탱크들 원거리 저격할 때는 고폭을 쏘는 게 나아요. 해시는 한 발에 8000 크레딧이어가지고 돈 낭비 장난 아니거든요. 강전차가 오시기 잡아줬고요. 아이가 규정하겠습니다. 405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레드샤란 맵에서 405가 지금 만약에 이 G5 쪽에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온전히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. 레드샤란 맵 자체가 이래요. 근데 저는 막 좀 이 맵에서 깝을 많이 치긴 하는데 방금 이분처럼 여기 이런 수풀에서 저격 플레이를 안 하고 보통 어디서 플레이를 하냐면요, 저는 여기 이쪽 시가지. 시가지에서 플레이를 많이 해요. 그렇게 하라는 게 뭐 답은 아닌데. 스팟 됐죠.
여기서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플레이할 거냐면요, 저라면 어디로 가냐면은 열로 가는 게 아니라, 왜 열로 가는 게 아니냐면은 저 이 이거 치프틴이잖아요. 치프틴 헤비 탱크가 4005 풀필을 보고 나서 움직이는 패턴이 분명히 이쪽 뒤로 빠져가지고 C1 쪽에 시가지 전 쪽에 숨어 있거나, 아니면 아예 쭉 빠져서 A1에 처박혀 있거나, 그 수백30은 아까 위치가 발각됐으니까 C5 쪽에 있거나, 아니면 얘도 뒤로 빠져가지고 C3 쪽에 있거나, 그 좌주포 M4043도 분명히 A123 쪽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. A8에 처박혀 있을 수 있는데, 거의 지금 상황상, 왜냐면 아군이 이쪽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자주포 심리적으로 이쪽으로 도망갈 확률이 높아요. A123, 왜냐면 이쪽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타이밍이거든. 그 말은 지금 예상되는 저 위치가 이 맵을 4분의 1로 쪼갰을 때 이 첫 번째 이쪽 공간에 적 3명이 다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. 그럼 저라면은 여기서 일로 가지 않고 일로 돌아와가지고 이쪽 언덕에 붙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. 이 D5 쪽, 나 C5 쪽에 언덕에 붙어가지고, 이 400과 특징이 부각이 되게 좋아요. 등치가 큰데 부각이 되게 좋아. 이놈이 부각이 옛날엔 고자였는데, 지금 부각이 버프가 돼가지고, 부각이 되게 좋아서, 언덕 홀다운 했을 때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. 자주포가 이 언덕 뒤에 있는 적을 쏠 수가 없어요. A1에 있는 만약 자주포가 이 C5나 D5의 뒤에 있는 언덕에 붙어 있는 이 병력을 쏠 수가 없습니다. 각이 안 나옵니다. 물론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힘들어요. 그럼 여기서 홀다운 해가지고 수백35군 치프틴을 그 스팟하고 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엿볼 것 같아, 저라면. 근데 이렇게 해도 질 수도 있죠.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열로 가는 것보다 안전하다 생각해요. 왜냐면 열로 가게 되면은 결국 적이 좁은 통로로 나오는 400을 쏘기에 딱 좋거든.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제 치프틴이 A1이나 C1 쪽으로 안 빠지고 그냥 E1 쪽에 머물러 있다든가, 그러면 열로 가서 치프틴을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. 그냥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 이거지.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. 치프틴 저쪽에 있네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감하게 갈 필요성이 있죠. 역시 예상대로 A1 쪽에 적이 있네요. 이건 자주포가 잡아주면 좋은데, 적 자주포가 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돌 뒤로 빠져주는 플레이 좋아요. 아마 에이스 쪽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. 자주까지 다 클리어해서 게임세. 이게 이제 제 예상과 빗나간 점인데, 치프틴이 E1 쪽 좁아져가지고 A1이나 C1 쪽에서 이제 400을 기다리는 플레이 했으면 졌을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갔을 때. 근데 치프틴이 이제 가다가 일로 들어가가지고 역으로 이제 새끼로 세가지고 각이 나오면서 그걸 또 운 좋게 맞춰서 지금 이긴 건데, 만약 치프틴을 못 맞췄으면은 좀 위험할 뻔했죠. 계속 치프틴이랑 싸우다가 자주포 계속 쳐맞고 그러면은. 여창은 뭐 2급에 46,000 크레딧, 경험치는 2,800, 직접 딜은 4,477 딜에 스팟은 684 딜. 되게 평범한 리플레이인데, 뭐 딱히 말할 게 없네. 너무 평범해서 뭐 말할 게 없네. 이거는 그냥 역전승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뭔가 그렇게 배울 점은 없는 리플레이네요.